에어로폰 고의 옆면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묶여진 버튼 3개가 있는데요. 이 버튼들은 연주할 때 일반 운지로 쓰이다가 톤 노브를 세팅에 가져다 놓으면 각 버튼에 있는 이름별로 시스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스, 리버브, 핑거링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라는 기능은 호흡의 강도와 소리의 울림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켜진 상태에서 톤 노브를 세팅에 위치시키면 되는데요. 세팅은 맨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스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삑 하는 소리가 날 건데요. 삑 하는 소리는 설정되어 있는 번호만큼 울리게 됩니다. 브레스 버튼을 눌러보면 삑삑삑 하고 3번 울렸기 때문에 3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급설명서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설정값이 나와 있는데요. 악기 자체에는 설정값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을 바꾸실 때는 시급설명서를 보시면서 혹은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악기에 설정되어 있는 브레스 커브는 삑삑삑하고 3번 울렸기 때문에 3번 미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들은 실제 관악기에 가장 가까운 설정입니다. 후면에 있는 옥타브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번호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1번은 로우 2, 2번은 로우 1, 3번은 미들, 4번은 하이 1, 5번은 하이 2가 되겠습니다. 옥타브 다운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3번 설정에서 지금 삑 소리가 두 번 났기 때문에 2번으로 바뀐 것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로우 2와 2번 로우 1은 관악기 초보자분들이나 폐활량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설정인데요. 살짝 불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도 포르테시모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업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5번까지 가실 수 있는데요. 4번 하이 1과 5번 하이 2 이 설정들은 아주 강하게 불지 않으면 포르테시모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색소폰 연주자나 폐활량이 아주 좋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설정입니다. 보통은 3번 미들이 실제 관악기에 가장 가까운 설정이기 때문에 3번에 놓고 쓰시면 되고요. 호흡의 강도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설정을 바꿔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바꾼 다음에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에도 바꾼 설정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음색에 리버브를 조절해 줌으로써 좁은 공간에서 연주하거나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울림의 깊이도 표현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브는 그대로 세팅해 두고 리버브 버튼을 누르면 리버브 세팅으로 전환됩니다. 리버브를 눌렀을 때 삑 소리가 3번 났는데요. 3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설정 값은 1번이 오프, 리버브를 아예 꺼주시는 거고요. 2번이 리버브 1, 3번이 리버브 2, 4번이 리버브 3, 5번이 리버브 4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소리의 울림이 깊어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소리의 울림이 얕아지게 됩니다. 연주하실 때 각자 듣기 좋은 울림을 선택하셔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브를 그대로 세팅해 둔 상태에서 핑거링 버튼을 누르면 운지 설정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초기 설정은 색소폰 운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색소폰 운지법이고요. 2번은 리코더 운지법인데요. 일반적인 리코더 운지법을 사용해서 음역을 넓힌 것인데요. 좌우에 사이드 키를 잘못 눌러도 소리가 바뀌지 않도록 사이드 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운지법입니다.
3번은 Electric Wind, 전자관악기의 운지법인데요. 이 설정은 일반적인 색소폰과 리코더의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같은 운지를 쓰면서 반음을 내리거나 반음을 올리는 버튼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Electric Wind 운지법의 자세한 사항은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